이 음악은 설마 조스?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자세히 들어보면 지금 듣고 계신 오늘의 음악과 스릴러 영화 조스의 OST는 서로 굉장히 다르단 걸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이유는 이 음악이 조스가 아니라 비슷한 이름의 아이스크림 광고에 사용되었기 때문인데요. 광고 음악, 응원가, OST 등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오늘의 작품,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작품은 바로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입니다. 많은 분들께 드보르작은 굉장히 생소한 작곡가일 텐데요. 드보르작은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국민 악파 작곡가입니다. 국민 악파에 대해 설명하자면 때는 19세기 후반 후기 낭만주의 시대, 서양 음악은 하이든, 베토벤, 슈만, 슈베르트, 브람스 등 수많은 대가들의 고향 독일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또 비제, 생상의 나라, 프랑스와 베르디, 도니제티 등 뛰어난 오페라 작곡가들이 살았던 이탈리아 역시 클래식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그 당시 클래식 비주류 국가였던 핀란드, 체코, 러시아 등 동유럽과 북유럽의 작곡가들이 클래식 음악에 자기 나라의 민족적 특색을 접목시킨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아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마치 한국의 김클벅이라는 작곡가가 심청전을 주제로 오페라를 만들거나 교향곡에 아리랑을 삽입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 셈이죠. 이러한 성향을 가진 작곡가들을 바로 국민 악파라고 부르는데요. 그중 국민 악파를 대표하는 작곡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드보르작입니다. 그런데 드보르작은 많은 국민 악파 작곡가들과는 다른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그가 체코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속 음악을 다루었다는 점입니다. 드보르작은 미국에 있는 음악원의 원장직을 제안받아 이를 위해 먼 타지 땅에서 외롭게 생활해야만 했고 그때 접한 미국 원주민의 민요나 흑인 연가가 그의 작품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오늘의 작품 신세계 교향곡 역시 이러한 미국의 민족적 특색이 크게 반영되어 있죠. 작품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향곡은 고전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의 한 장르인데요. 보통 빠른 1악장, 느린 2악장, 춤곡이 사용된 3악장, 다시 빠른 4악장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위한 음악을 일컫습니다. 그중 1악장과 4악장은 대부분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클래식을 듣다 보면 심심치 않게 소나타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소나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가 아니라 피아노 소나타처럼 음악의 한 장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앞서 설명한 교향곡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는 음악의 한 형식을 뜻합니다. 음악에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예로 들면 이렇게 음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한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소나타 형식에 대해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나타는 크게 제시부와 전개부 그리고 재연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제시부는 음악의 주제의 선율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혹은 이렇게 곡을 이끌어갈 메인 테마를 소개하는 부분이죠. 내가 지금부터 김치찌개를 끓일 건데 이게 바로 김치야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곡의 처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주제를 제1주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시부에는 1주제와 대비되는 성격의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김치에 버금가는 재료 참치캔인 셈이죠. 이것을 제2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1주제와 2주제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줄 연결구와 2주제를 끝마쳐줄 종지부인 코다가 있죠. 두 번째로 전개부는 앞서 제시부에서 소개한 주제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제시부에서 빨간 네모와 파란 동그라미를 소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개부에서는 이 도형들을 이렇게 배치해 보거나 반으로 자르거나 색깔도 바꿔보면서 변화를 주는 것이죠. 음악을 예로 들면 이렇게 주제를 활용하여 무언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악의 긴장을 쌓아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현부는 제시부를 다시 한번 재현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1주제와 2주제를 다시 한번 더 보여줌으로써 음악이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게 끝맞출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죠. 재현부와 제시부는 거의 흡사하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르작은 보수적인 작곡가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음악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곡들을 작곡하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신세계 교향곡 역시 그러하죠. 체코 출신의 작곡가 드보르작이 미국의 민속음악에 영감을 받아 작곡한 오늘의 작품. 과연 미국물을 머금은 클래식 작품은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분명 1악장은 빠르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느리지? 빠른 소나타 형식에는 때때로 느린 서주가 붙어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를 보여주기 전에 분위기를 잡는 것이죠. 좋아하는 이성에게 고백할 때 대뜸 나 너 좋아해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니? 하는 셈입니다. 이렇듯 서주는 아 분위기를 잡는구나 하고 가볍게 들어도 되지만 장난꾸러기 작곡가들은 이 서주 속에 뒤에 나올 주제의 조각들을 숨겨놓기도 합니다. 그러니 혹시 무언가 숨어있지는 않을까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음악을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주가 끝나고 드디어 제1주제가 등장합니다. 보통 주제는 리듬이나 선율적으로 눈에 띄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의 1주제는 보시다시피 리듬도 무언가 특징적이고 선율라인 역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이 굉장히 분명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제시부에서 할 일은 이 주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후에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보기만 하면 되죠. 보통 특징적인 1주제와 다르게 2주제는 굉장히 선율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멜로디는 많이들 2주제에 들어있죠. 바로 이 2주제가 미국의 영가 스윙로 스윙 쉐리옷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주제들이 모두 제시되었고 음악에 긴장감을 더해줄 전개부가 시작됩니다. 앞서 제시된 주제들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변했을지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품의 배경 이야기를 길게 했지만 사실 음악을 감상할 때 작품 배경을 아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음악 그 자체입니다. 작품에 얽힌 이야기나 작곡가의 삶은 음악을 이해하는 데
조금의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듣는 것은 사연이 아니라 음악이니까요. 클래식 음악이 재미없게 다가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음악 속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외국 영화라도 자막이 없어 내용을 모른다면 그 재미는 매우 크게 줄어들겠죠. 기악음악은 노래와는 다르게 가사가 없어 음악을 들을 때 도대체 무엇을 들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거의 대부분의 음악은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활용하여 곡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만 찾아도 반은 성공한 셈이죠. 혹시 주제를 못 찾으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훌륭한 작곡가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게 주제를 반짝반짝 돋보이게 만들어 놓으니 말이죠. 오늘은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중 1악장의 제시부와 전개부를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재연부는 앞서 말했듯이 제시부를 반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클래식을 더 재미있게 들려줄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면서 클래식타웍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